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국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니까요.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봐야죠. 오늘은 GPS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TF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럼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그럼요. 예. 워낙 잘 모르는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ETF 이야기하면 늘 이분이 나와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 해주시죠. 네. 네, 김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바깥쪽에서 ETF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그리고 또 관에서 어떤 상품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쭉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큰 이슈예요. 네. 인프라 투자, 인프라 부양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2조 좀 넘는 규모의 2조 달러 좀 넘는 규모의 네. 인프라 부양안을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이었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도 있고 뭐 이제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저희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정말 그러니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번 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부양제 이슈들. 네, ETF는 이제 모든 주식 자산군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자산에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네. 또 그만큼 볼 수 있는 ETF도 많아서 이번 네. 한 주가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그 2.3조 달러 네네. 부양책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요. 이미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예고되었던 것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총 2조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세부 사항을 보시면 우선 이제 전기차, 도로 교량 그리고 철도 등의 교통 부분 재건에 6,210억 달러가 배정이 됐고요. 네. 특히 이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사업 지원에 1,740억이라는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업에 4천억 달러, 그리고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에 2,13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국 국가 제조업 지원에 3천억 달러 투자가 계획되었습니다. 네. 뭐 증세, 이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발표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21%에서 28%로의 법인세율 인상도 이야기가 됐고 또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등도 고려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제 공화당과의 마찰은 피해갈 네. 수 없을 거고 이런 재원 조달 방식 또 특히 증세에 있어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는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이미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미국 경제를 빠르게 복원하는 데 이 인프라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공론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 주장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8년의 핵심 줄기다 이렇게 좀 보셨을 때 앞으로 이제 추진 과정이 좀 난항이 예상되나 네. 그리고 좀 세부 항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좀 ETF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인프라 얘기를 나오면서 그 안에서 철도, 도량, 교통 이런 전통 인프라 재건에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배치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표에 하나 정리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노후 시설,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평가하는 보고서가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뭐 안전성 같은 건가요? 네, 얼마나 그 잘 되어 있는지, 인프라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 있는지를 이제 미국의 토목학회라는 곳, ASCE라는 곳에서 4년에 한 번씩 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2021년 4년 주기가 돌아와서 공개를 최근에 했었었는데, 지금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인프라 시설이 평균 C-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2017년에 발표된 등급이 D+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좀 개선세는 보였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평균 이하 등급을 받은 시설을 보시면 공항,
댐, 뭐 유해 폐기물, 도로, 운송 등이 꼽혔습니다. 이제 이들은 2000년대부터 사실 SOC 투자가 미국에서 현저히 축소되면서 노후화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그동안 이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사실 미국 가보면 저도 한 번만 견가봤지만 사실 지하철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뉴욕도 그런데 네. 이제 그 외 지역들 다양한 지역들의 이제 이런 노후 인프라 시설들이 사실 한국보다 좀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토모카케가 또 같이 얘기한 거는 이 노후 인프라 복원이 사실 미국 경제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그리고 노후 인프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39년까지 GDP 10조 달러, 고용 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4월에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한다고 네. 깜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네. 작년 이맘때도 사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사실 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건설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예 경제가 완전 봉쇄되다 보니까 네. 뭐 인프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키가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런 노후 인프라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수혜주를 좀 찾아보는 거에 관심 많으실 텐데 그 수혜주는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기업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네. 사실 인프라가 시행됐을 때 미국에서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그렇죠.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물론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해외 수출이 있는 거고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고려해야 하실 거가 트럼프 행정부 때 발표된 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된 점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2019년 7월에 이 미국의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미국산 제품과 소재 사용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네,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펼쳤고 네. 그거 때문에 사실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시행된다면 자국산 제품, 그러니까 소재, 뭐 철강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자국산 제품 위주로 투자를 활성화할 의도가 이 명령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하셔서 사실 네. 제가 이번에 갖고 온 ETF는 그래서 미국 인프라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국 인프라 관련주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리된 인프라 수혜 ETF 표를 봐주시면 네. 첫 번째가 그 건축 자재나 운송, 철강 등의 산업재에 고루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보이시는 페이브라는 ETF고요. 글로벌 X라는 네. 운용사에서 출시한 미국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용 보수는 0.47%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총 자산 규모로 보면 페이브보다는 좀 약소하지만 IFRA라는 이제 ETF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글로벌리 이제 미국 인프라 기업들에 노출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노후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산업재 ETF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에 인프라 정책 나온 거 보면은 서두에 말씀해 준 것처럼 반도체, 네.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도 제조업 부분 강화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회복 관점에서는 이 노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앞으로의 미국 경제 발전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나 초고속 통신망이나 친환경 인프라 그 여기에서 파생될 다양한 산업에도 이제 기본 이런 산업들은 보통 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신성장 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줄기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접근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주목해야 될 것들에 친환경 에너지 ETF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에너지 ETF도 좀 선별해 봤고 여기에 또 반도체 ETF도 선별해 봤습니다. 반도체 ETF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ICLN 뭐 탄 이런 거는 저희 작년부터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윗단에서 이야기해 주신 페이브나 뭐 IFRA 이런 거는 최근까지도 흐름이 쭉 좋은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것들은
연말쯤에 조정을 좀 받았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한 때가 되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 사실 부분이 이제 올드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 네, 이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이고 파생된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 네. 예, 그렇게 좀 분류가 돼 있네요. 네. 예. 반도체는 SOXX 와 SMH 두 가지가 있는데 SOXX 워낙 잘 아시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네네네.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SOXX의 그 추종 지수는 레버리지 3배짜리 ETF도 있어서 그것도 많이 하시죠. 아, SOXX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프라 부양한 거 관련해서 쭉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게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슈였어요. 네. 얼마 지나면서 연초부터 이야기 있었던 그 아크에서 내놓을 우주항공과 관련한 ETF가 출시가 됐죠. 네, 아크X인가요? 네. 네, 아크X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워낙 작년부터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올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2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이 또 아크입니다. 지금 로보가 지금 화성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크가 힘들었다. 네, 아크의 아크가? 그 네. ETF들 시리즈가 있잖아요. 혁신 네.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ETF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 성장주 중에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 그렇죠. 정말 파괴적 혁신 성장주, 파격적인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2월 이후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성장주의 하락세에서 특히나 뭐 하락폭을 더 확대했었고 네. 추후에 이제 좀 뒤늦게 들어가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크가 자사의 8번째 ETF를 발표했는데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우주 탐사 그리고 혁신에 투자하는 아크 X라는 ETF가 30일 출시돼서 거래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아크가 이제 2년 만에 선보였던 ETF인 만큼 연초에 SEC에다가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상장 계획서를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부터 그때 1월에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이미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크X는 우주 탐사와 혁신 테마에 자산의 80%를 이상을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운영이 되고요. 운영 보수는 기타 아크의 기타 액티브 ETF와 같은 수준인 75BP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괴적인 혁신 기술로 산업 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의 투자 철학대로 이 아크X ETF도 우주 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선별됐는데요. 투자 대상 기업의 세부 범주는 지난 1월에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다음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가 포함된 궤도 항공 우주 기업들. 두 번째는 궤도보다 좀 낮은 대역에서 이제 드론이나 에어택시, 플라잉카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투자될 수 있는 저궤도, 중궤도 항공우주 기업들. 세 번째는 이런 항공우주 산업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반 기술 기업들, 또 AI나 로봇,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 번째 범주로 포함이 됐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항공 우주 시대가 열린다면 그 산업의 전반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 기존의 전통 산업인 농업도 전복해서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뭐 인터넷, GPS 건설 이런 섹터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네. 보시면은 궤도 항공우주 쪽이 투자 비중이 전체 30%로 가장 30% 정도 되고 그 외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편입 비중이 나눠져 있고요. 자세한 이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일단 탑10만 먼저 준비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은 편입 비중을 편입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8.5% 정도 들어간 게 트림블이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 위치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측량 전문 기업인데요.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됐고 두 번째 6.1%의 비중으로 배치된 거는 ETF입니다. 이 ETF가 3D 프린팅에 투자할 수 있는 패시브 ETF인데 이게 아크가 예전에 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D 프린팅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 세 번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AE 3D 프린팅 ETF 자체를 이제 편입을 시켰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드론이나 전투기 업체들 그리고 기존의
항공 우주 그 방산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들 또 같이 이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JD.com은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80%가 관련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한 2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도 있고, 제이드닷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나머지 20%에 대한 어떤 알파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기 중국에서 저기 그 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로켓도 판대요. 네. 실제로 저기 그 거래된 적이 있어요. 아. 예, 네, 아마 저기 그래서 그런 있을까요? 차원에서 저기 그 들어갔어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죠. 그쵸, 상징적인 네. 의미지만 실제로 로켓을 저기 그 사고판 그런 저기 그 거래 기록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갖다 붙이면 그죠? 이것저것 그쵸. 붙일 네. 수 있어요? 뭐, 사고 팔지 않는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한 20% 정도는 어쨌든 그거는 좀 자율적으로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로. 넣을 수가 있고 네네네. 이제 정의된 게 이제 80% 정도 이상은 우주 탐사 혁신 관련된 테마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그 이해가 안 가는데 농업은 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디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저의 상상인데 네. 만약에 그 우주는 사실 인공위성이 그래서 이제 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환경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원유 시추 그러니까 원유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사실 네. 인공위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래서 사실 그런 원격으로 어떤 인공위성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3D로 보면 4D로 보면은 노후 관련돼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거를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기 그 위에서 네. 비도 내리게 하고 하고 네.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저는 직접적으로 가서 뭘 심으려나. 그러니까 아, 네. 화산 가서 밭 갈라나. 사실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을 갈려면 네. 대동공업을 사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초반에 얘기하셨던 대로 사실 최근에 아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크가 네. 갖고 있는 ETF들의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아크엑스에 대한 관심이 연말 뭐 연초 굉장히 컸습니다만. 아 이거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주산업 자체를 보면 뭐 매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산업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영역이 분명히 기회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우주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항공이나 방위 산업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외사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은 향후 하드웨어나 뭐 IT, 통신 이런 기타 다양한 광범위한 영역에 이 우주라는 이제 어떤 큰 밸류체인이 다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 변동성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작년에 우주 관련된 경제와 산업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좀 네.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스페이스 캐피털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만 약 80개 우주 관련 기업에 57억 달러가 신규 투자가 발생했고 2020년 연간으로 볼 때는 256억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근무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지리 공간 정보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또 작년 2분기에는 이 우주 관련된 VC 투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현재 이 우주 산업이 뭐 3,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규모로 형성하고 있는데 향후에 2040년이 되면은 약 1조 달러의 규모를 상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중단기적으로는 위성 기반의 어떤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2040년까지 이 위성 기반의 광대역 인터넷 사업이 글로벌 우주 경제 성장 전망치의 약 50%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 업계라고 하면 이제 산업계가 아니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 네, 얘기를 네.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지구도 잘 모르잖아요. 그쵸. 땅속에 뭐가 움직이는지 요즘 뭐 네. 지진하고 뭐 화산 터지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고 특히 바다를 잘 몰라요. 바닷속을.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네. 뭐 저기 그 지하를 파보겠다 아니면 저기 그 바다로 가보겠다 돈이 안 모인대요. 하지만 화성 가겠다, 네. 목성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돈 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승격으로 이런 저기 그 우주에 대한 저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우주 항공 산업도 이제 제약 바이오의 초기, 네. 그렇죠? 요만한 물질 하나 저기 저기 발견한 다음에 이게 막 확 이만큼 커지는 뭐 그런 저기 그 저 그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부분 전부 다 도태가 되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면 이제 산업이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겠죠. 화성 갔다 돌아올 수 있어야 할 텐데. 일단 확인이 돼야지만. 네. 테슬라가 먼저 가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지켜봐야죠. 네. 일단 보죠, 뭐. 가고 싶은 돈이 없으니까. 네. 바닷속에든 우주든 어디든. 네. 그렇죠? 어쨌든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로 한번 지켜보죠. 특히 이제 그 통신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성장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아크엑스 이제 출시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그 인프라 부양안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슈가 워낙 많아요. 뭐 마이크론이 케옵시아 인수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TSMC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 인텔도 얼마 전에 200억 달러 규모 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발표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인텔의 이번 파운드리 산업 진출, 네. 그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네. 생각하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안에도 이 미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각국이 이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실 이 미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이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인프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부양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인텔의 투자 소식도 있고 국가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 여기에 더해서 지난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올해 다시 좀 본격화되는 등의 올해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계속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ETF를 통해서도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 미국 반도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일단 글로벌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ETF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SOXX 속스가 될 수 있겠고 네. 유사한 ETF로는 SMH, XSD, 그리고 PSI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XOXL은 미국 반도체 필라델비아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SOXL이 3배짜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홍콩에도 중국 반도체에 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출시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코덱스, 타이거 반도체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 ETF들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ETF 두 개를 한번 네. 좀 비교해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반도체만 해도 그 산업 섹터 안에 여러 가지 ETF의 종류가 있어서 그렇죠.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투자에 뭔가 조금 더 부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실 텐데 지금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SOXX고 두 번째가 SMH입니다. 먼저 그 속스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추종을 하고 있고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유통, 제조 관련된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인 종목들의 자격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비중 한도가 8% 정도의 캡이 있고 분기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그 SMH에 대비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상한선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SMH 같은 경우는 2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산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내에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가 80%, 장비가 20%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비메모리가 75%, 메모리가 4% 정도 되고 나머지 20%는 이제 장비 쪽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게 반도체 장비 쪽인데 사실 ETF 단으로는 반도체 장비만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되어 있어서 네, 전반적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SOXX인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먼저 보시면 속스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반도체로 알려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비중 8.7%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8.5%가 인텔에 투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또 장비가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랑 네. SML, 그다음에 KLA, 텐코 이렇게가 이제 또 장비 업체이죠. 랩리서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제 하단에 있는 ASML이나 뭐 랩리서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움직임이 지금 좋은데 네. 이렇게 장비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ETF로 분산 투자하시고 싶을 때 이제 속수를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이 경쟁 ETF인 SMH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예, SMH 같은 경우는 바이넥에서 출시를 했고요. 이 역시도 2011년에 출시가 돼서 사실 이제 가장 운용 기간이 오래된 건 속스입니다. 속스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출시가 됐는데 SMH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출시가 됐는데 네. 운용 보수는 좀 더 저렴합니다. 연간 35bp 정도 되고 AUM은 비슷한데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 보시면 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1 month, 그다음 YTD 6개월 수익률로 지금 올해 연간으로는 한 1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편입 종목수는 한 25개 정도, 2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SMH를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ETF 속스에 이어서 AUM은 2위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대신에 거래가 더 활발한 상품입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의 제한 비중이 20%까지 열려 있어서 지금 첫 번째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금 보이는 게 TSMC입니다. 비중 15% 정도로 투자가 되어 있어서 항상 보면은 SMH는 TSMC의 가장 높은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TSMC 관련돼서도 뉴스가 참 많이 네, 나오는데 네. TSMC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 들은 SMH가 조금 더 ETF를 투자하기 적합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워낙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자국 반도체 제조 이런 지원들과 맞물려서 상황들이 좋은데 원하시는 ETF를 좀 비교 분석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용 보수에서 좀 차이가 나고 네. 수익률은 뭐 대충 비슷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지금의 이슈와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XX 그리고 SMH 이렇게 두 가지 봤고 마지막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최근에 주택경기 관련한 ETF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네. 네. 이쪽은 좀 지금 시기가 어떤지 사실 제가 작년 8월에도 이 홈빌더 ETF, 네. 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한 자료를 써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당시에는 주택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를 뽑자면 코로나19로 풀렸던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사실 금리가 초저금리로 낮아져 있었고 이제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네. 보시면.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좀 근교로 이사 관련 그렇죠. 수요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 홈빌더 ETF, 즉 주택 건설, 건축 자재, 인테리어 이런 집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이 주택 열기가 미국에서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라오고 사실 모기지 금리가 가장 역사적 낮은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이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어떤 구매 수요, 어떤 주택 경기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그런 상황인 그렇죠. 가운데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미국의 주택 건설 경기가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의 어떤 백신 보급률이 빨라지면서 경제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재택학습의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미 뭐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많은 기업에서 이번 코로나19로 겪었던 어떤 재택근무의 효과적인 그런 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 주택 구매 수요와 어떤
특히나 이제 큰 주택으로 이사 가려는 그런 수요들이 네. 많아서 주택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그 주택 안에 이제 집 안을 꾸미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들까지도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홈빌더 이제 주택 건설 관련돼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ITB이고 하나가 이제 XHB입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ITB 같은 경우는 홈빌더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운용 자산을 보유 중이고 약 46개, 48개 정도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경쟁 ETF인 XHB와 비교해서 이 섹터 항목별 구성 비중에서 주택 건설 업체의 노출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주택 건설 업체의 약 65%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요. 이 주택 건설 업체라고 하면은 닥터 호튼이나 레나, NVR 등의 네. 어떤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주택 건설로 잘 알려진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주택 건설 업체인 닥터 호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규 착공이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세를 작년부터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닥터 호튼에 대한 굉장히 인뎁스한 리포트 이전에 저희 팀의 이원주 연구원 네. 작성했었어서 네. 이제 그 리포트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쟁 ETF인 XHB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홈빌더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데 다만 이 ITB와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라고 봤을 때 기초 자산의 어떤 편입 종목이 이 IT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비중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XHB 같은 경우는 동일 비중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네, 비중을 보시면 더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어 있고 섹터 역시 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서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건축 자재나 용품 업체들이 38%, 그리고 주택 건설 업체는 약 30%,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약 11% 정도의 비중으로 익스포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XHB가 네. 살짝 낮아요. 네, 네 맞습니다. 수익률을 6개월로 보면 XHB가 또 더 높기는 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종목들. 이건 개별 보시고. 종목들이 알기 어려워서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데 ETF도 종류가 많네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도 뭐 이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심 갖고 보시면 ETF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진영 연구원 모시고 ETF 시장에도 이슈가 많았어요. 이슈들 네. 한번 쭉 따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